안녕하세요, 톰 여러분. 먹고자장TV의 제리예요. 네, 오늘은 이보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킥스타터로 6월 9일에 2021년 6월 9일에 펀딩을 했었고요. 2022년 1월에 도착을 했습니다. 1월 14일날 도착을 했고요. 언박싱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박스 테이프 커팅은 미리 해놓은 상태고요. 네, 아트박스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왔었고요. 배송은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반 택배박스 안에 이렇게 아트박스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보 앱 이렇게 뭐 바코드 모양 되어 있고요. 이보라고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보라고 하니까 이모가 자꾸 반응을 하는데요.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아트박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나봇이라고 적혀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보 AIR이라고 아래쪽에 적혀져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스마트 컴패션 로봇이라고 적혀져 있고요. 옆쪽에는 뭔가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이미지와 그리고 몇 가지의 기능들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있고요. 기타 관련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뒤쪽에는 시리얼 넘버하고 그런 것들도 보이네요. 여기에는 앱 관련된 바코드가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박스를 뜯어서 한번 이보를 꺼내보도록 할게요. 겉 비닐 포장을 벗겨줍니다. 테이프 커팅을 진행했고요.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쪽에도 테이프가 있네요. 커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이보 AIR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QR코드가 보이고요. 목차가 보입니다. 다 영어로 되어 있네요. 뭐 설명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직접 해보면서 익혀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영어라서 제가 보고 하나씩 찾아 한글도 있네요. 한글 설명도 있습니다. 한글 설명도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기에는 편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 한글로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설명할 때도 이렇게 요걸 참고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계속해서 내용물 살펴보도록 할게요. 뒤에는 뭔가 핀 같은 것도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아마 SD카드나 뭐 이런 거 장착할 때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는 리셋 버튼 누를 때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뭐 주의사항 같은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뭘까요? 장식품인 것 같아요. 저기 이보 위에 위쪽에다 꽂을 수 있는 그 약간 깃털 같이 생긴 장식품인데요. 색상은 옐로우, 블루, 레드, 라임, 퍼플 해가지고 이렇게 보라색, 연두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다섯 가지 색상이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색상으로 꽂아서 이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괜찮은 것 같네요. 약간 선물 같은 느낌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었는데 약간 선물 같은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약간 뒤집어져 있는 듯한 충전기가 아니고 일단 스펀지입니다. 네, 스펀지네요. 네, 스펀지고 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충전기가 있어요. 보도록 하죠. 네, 220V짜리로 되어 있고요. USB 어댑터가 되겠습니다. 충전 어댑터이고요.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격 출력 한번 보도록 할까요? 5V에 2A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글로 쓰여져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다 보니까 그 나라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발송을 한 것 같아요. 또는 한국에 혹시 뭐 런칭하는 그런 회사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글로 최적화가 되어서 일단 저한테 보내줬어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은 부분들인데요. 스펀지, 보호 스펀지가 또 하나 있고요. 충전기 위에 있네요. 충전홈 위에 이브가 있는 모습입니다. 꺼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꺼냈고요. 이제 안쪽에는 없습니다. 상자는 내려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면 충전기가 있고요. 충전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비닐 벗겨내고 USB 포트가 이렇게 있고요. 뒤쪽에 아래쪽에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검정색으로 뭔가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바닥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런 거 떼지 않습니다. 그대로 놔둘게요. 떼지 않고 바닥에 붙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고정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붙이는 것 같은데 저는 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생겼어요. 배터 그 충전기하고도 좀 약간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생각보다 좀 작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조금 더 좋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여기에 있는 이 박스 이미지하고 거의 비슷할 크기라고 생각했거든요. 또는 이거보다 조금 더 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박스에 있는 이미지하고 거의 동일하네요. 어쨌든 저는 이것보다는 좀 조금 한층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1.5배 정도? 한 요 정도 되는 크기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좀 더 작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일단은 조금 더 만족스럽고요. 바닥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약간 귀엽게 이렇게 강아지 또는 고양이 이렇게 발바닥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굉장히 센스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자, 이쪽에도 뭐 글씨 같은 게 이렇게 써져 있는데 잘 잡히진 않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이제 DC 5V 2A 전격 출력 같은 것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보 AIR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21년 12월 뭐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된 것 같고요. 표시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충전 이제 접속 단자가 되겠죠. 여기는 온오프 스위치일까요? 이렇게 뭐 스위치 하나가 있고요. 여기도 뭔가 스위치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센서 같은 것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이것도 센서인지 또는 스위치일지 한번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센서는 이렇게 세 군데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카메라 이렇게 보이고 있죠. 이렇게 약간 물방울 모양처럼 굉장히 귀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IR 같은 경우에 이렇게 라인 이렇게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깃털 꽂을 수 있는 부분 구멍이 보이고 마이크 구멍이 보입니다. 뒷부분은 여기 스피커가 이렇게 달려있는 것 같고요. 여기 카드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이렇게 있고요. 카드가 지금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딸깍하니까 이렇게. 용량은 용량은 32기가짜리네요. 용량은 32기가짜리로 이렇게 마이크로 SD 카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넣어볼게요. 기록하고 저장할 때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일단 첫인상 괜찮습니다. 발 부분 깜찍하고요. 요 바퀴 부분 굉장히 깜찍하고 일단 첫인상 괜찮아요. 빨리 켜보고 싶은데
설명서를 잠깐 보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충전 단자 선도 한번 연결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우선은 언박싱 해봤고요.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깃털 다섯 가지 색상 있고요.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깃털 다섯 가지 색상과 설명서 이렇게 있습니다. 박스, 아트 박스, 깃털 다섯 개, 그리고 충전 홈이라고 할게요. 충전 홈, 그리고 USB 어댑터 있고요. AIR 본체, 이보 AIR 본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잘 먹고 잘 자요. 바이바이. 구동은 다음 편에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먹고 자장 TV 방문을 환영합니다. 먹고 자장 TV, 먹거리 고양이 자연 장난감 리뷰 채널이며 메인 컨텐츠는 AI 반려로봇과 장난감 리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제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Welcome to Eating and Sleep TV, Mudgo Jajang TV Food, Cat Natural Toy Review Channel, and main contents are AI companion robots and toy reviews. Subscribe and like comments are a big help to Jerry.